수업이 아무래도 들을 것도 많고 과제도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서로 학생들끼리 토론도 하면서 뭐 칠판에 문제도 풀고 하다 보니까 더 기억이 잘 남는 것 같아서 이 수업을 수강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다른 수업과 다르게 다른 학생들이랑 수업 시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좋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재밌게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전공의 기초가 되는 부분은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에 수업 준비하러 가고 있어요. 무슨 수업인데? 공학기초수학 1 수업인데 좀 준비할 게 많아서 미리 공부하러 가고 있어요. 다른 수업보다는 이게 사전에 들어야 될 강의도 있고 과제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작년에 했을 때도 되게 어렵긴 했는데 끝나고 나서 머리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수강하게 됐어요. 사실 저도 다른 학생들처럼 막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고 진로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현재 여러 대회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진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고 저한테 맞는 게 뭔지 찾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업 가기 전에 이제 봐야 되는 영상이고 네, 매주 강의가 미리 올라와서 그걸 미리 듣고 수업에 참여해야 돼서 네, 매주 듣고 있어요. 이렇게 듣는 게 시간이 늘 몇 분 정도 돼요?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수업보다 더 길게 듣고 가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수강하다 보면 더 그 이상으로 오바되기도 해요. 어차피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고 제가 얇게 공부를 하면 제 머릿속에 더 얇게 남는 거고 제가 더 깊게 공부하면 제가 저의 머릿속에 더 깊게 남는 거고 또 공학기초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제가 향후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쓰이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잘 하고 싶어서 네, 수강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여기 피아자라는 홈페이지에다가 질문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러면 밑에다가 직접 답변을 하고 교수님께서 확인하시고 이제 좋은 답변이다 하면 피드백을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끔씩 이제 이렇게 좀 응용될 수 있는 내용이나 좀 더 학생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내용이면 이렇게 올려주세요.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학생들이 소통을 하고 학생들이 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니까 학생들이 가장 혜택을 본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걸 바꾸려고 했냐면은 잘 준비된 영상이면은 학생들이 좀 집중해서 볼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약간 멈췄다가 근데 실제로 수업에서는 사실은 교수님들이 막 판수하면서 하다 보면 그거 적기 바쁘잖아요. 뭔가 생각해서 질문할 여유가 안 생기거든요. 수업 전에 내용을 보고 궁금한 부분은 잠깐 멈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뭔가 질문거리나 이해 안 된 거를 갖고 수업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그런 걸 해결해 보자는 그 취지에서 이제 만든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질문 중에 제일 많았던 게 그 스트림 펑션하고 포텐셜 펑션 있죠? 이 질문 많았거든요. 사실 가이드가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플립 러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애들이 안 보고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수업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니까 가만히 있다 가는 거죠, 그냥. 결국은 인터랙션인데 학생들이 질문을 올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답변하고 스스로 서로 배워가게 하는 거죠, 학생들끼리. 우리나라 학생들이 토론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얘기하는 게. 근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뭐 어떤 내용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걸리는 부분들이 그 학생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모습 보는 게 제일 기분 좋은 거죠. 많이 풀어볼수록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풀어보면서 약간 시험 공부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딱히 시험 기간에 공부를 몰라서 안 해도 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 학기 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혼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걸걸요? 이 세 분 다 원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요. 저는 몰라요. 오늘부터 알았어요.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주어진 문제를 같이 풀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장점이에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랑 친해질 수 있고 잘 모르는 학생들인데도 또 말을 나눠볼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원래 그렇게 들어왔어요. 아무 친구 없이 들어왔는데 되게 많이 사귀었거든요, 그 친구들을. 네, 그래서 혼자 와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컴플러스
뽑았어? 두 번째 뽑고 있어. 여기 사다가 안 되면 여기 잠깐 봐봐. 뭔데? 아니야. 어디가 잘못된 거야? 보자. 이게 수업이 되게 살아있어요. 애들이, 학생들이 참여하니까요. 학생들이. 사실은 인터랙션을 해야 되잖아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너무 공부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혼자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학생들이 커왔고, 그래서 이런 수업을 통해서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가르쳐주든 아니면 배우든 두 사람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고, 얘기하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 그런 것도 학생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 학기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저는 정말 열심히 할 각오만 돼 있다면 이 수업을 수강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들어야 되는 강의도 많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는데, 언젠가는 한 번은 이겨내야 되는 고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비를 좀 더 빨리 이겨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